그쵸?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으로 저번에 선생님 잠깐만 주시죠. 그쵸? 사각형 넓이까지 적어놓을게요. 넓이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이제 11단원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새로 배우는 거 할 거예요. 삼각형과 삼각함수라고 배웠는데 실제로는 삼각형의 활용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로 배우게 될 거는 사인 법칙이라는 걸 배울 거예요. 사인 법칙. 그리고 당연히 암기를 할 겁니다. 자, 봐봐. 이렇게 원이 있고 선생님이 여기다 삼각형을 이렇게 그렸어요. 뭐 여기를 A, 여기를 B, 여기를 C라고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 A라는 각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직각삼각형 하나를 만들 거야. 예를 들어서 중심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삼각형 하나를 만들어 볼게요. 여기를 A'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 각도와 여기에는 이 각도는 같은 홀을 갖고 있으니까 각도가 똑같겠지? 그치? 그러면 나는 sin A라는 걸 구할 때 sin A라는 놈과 sin A'이라는 놈이 똑같아. 맞아? 그럼 얘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직각이기 때문에 삼각비로 구할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지금부터 선생님이 대문자 이렇게 쓰면 얘는 외접원의 반지름을 의미하는 거고요. 소문자 이렇게 쓰면 얘는 내접원의 반지름을 의미하는 거야. 내접원이 조금 더 작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에는 얘는 외접원의 지름이 되니까 외접원이야 지금은 2R이 되겠지? 그래서 sin A는 2R분의 A가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마찬가지로 sin B라는 거를 똑같이 증명을 하면 sin B는 뭐가 되냐면 2R분의 B가 됩니다. 오케이? sin C는 뭐가 되냐면 2R분의 C가 나오거든, 이렇게. 똑같은 방법으로 증명을 하면 그럼 sin 법칙 마지막으로 정리할 때 어떻게 하냐, 얘네가 뭔가 특징이 있는 걸 얘네를 묶어놓고 싶단 말이야. 얘를 정리하시면 sin A분의 A는 sin B분의 B가 되고요, sin C분의 C가 되고요, 얘를 ER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면은 여기 sin A하고 ER하고 자리가 바뀌어도 되지, 그치? 그럼 sin A분의 A는 ER 이렇게 나오지, sin B랑 ER 자리 바뀌어도 되지, 그럼 sin B분의 B도 ER 이렇게 나오지. 여기에는 얘가 sin 법칙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내가 sin 법칙 이렇게 외웠어. 근데 마찬가지로 언제 쓰는지를 알아야 되잖아. 언제 쓰는지. 맞아? sin 법칙은 언제 활용을 하냐면 여기까지 뜨게 하시는 거예요. sin 법칙은 첫 번째,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때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번에 필기한 걸 보면은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형태에 대해서 직각삼각형과 sin 법칙이라고 써놨거든? 맞아? sin 법칙은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때 활용을 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언제 활용을 하냐, 봐봐 얘들아. 여기에는 이 A와 각 A와 이 변을 알 때 활용을 하거든.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각 A와 마주 보는 변이지. 오케이? 대변이라고 있습니다. 또는 대각. 한 각과 대변을 알 때 활용을 합니다. 한 각과 마주 보는 변, 대변을 알 때 활용을 합니다. 됐니? 내가 하나의 각과 마주 보는 변의 길이를 알면은 여기 나머지 하나 이하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얘가 사인 법칙이에요. 자, 두 번째, 코사인 법칙. 그리고 다 암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지? 이거 하나는 지금 막 외우려고 생각해. 사인 A분의 A는 ER, 사인 B분의 B도 ER, 사인 C분의 C도 ER. 얘네가 전부 다 연결이 된다. 자, 코사인 법칙은 뭐냐면 증명은 여기 정석에 나와있으니까 조금 생략을 할게. 대충 얘기만 해줄게. 선생님이 여기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어. 여기를 A, 여기를 뭐 B, 여기를 C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여기가 C고 여기가 각 B니까 여기에는 얘를 C 코사인 B라고 쓸 수 있겠지. 이게 괜찮니? 여기 C고 여기 각 B. 그리고 여기에는 얘를 B 코사인 C라고 쓸 수 있겠지. 그 지금 어떤 식이 나오냐면 A는 B 코사인 C 더하기 C 코사인 B 이런 형태가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옆으로 돌려가지고 B하고 C도 똑같이 구할 수 있겠지. 똑같이 선의 발 내려. 그치? 그럼 얘는 A 코사인 B 더하기 B 코사인 C 더하기 C 코사인 A 이렇게 나오고, C라는 놈은 뭐 A 코사인 B
더하기 b 코사인 a 이렇게 나와요. 이건 아직 쓰지 마세요. 쓸 필요도 없어. 알겠지? 여기는 이 시간 열리버리에서 막 정리를 하면 어떻게 튀어나오냐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코사인 법칙은, 코사인 a는 그냥 이거 따져버리자. 이거 따져버리자. 그냥 법칙만 딱 쓰고 넘어갈게요. 코사인 a는 E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코사인 B는 일단 나름 규칙을 좀 보면 좋겠어. ECA분의 C제곱 더하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코사인 C는 E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나옵니다. 어때? 조금 규칙성 보이니? 여기 각 A 나오면 그 아래 B하고 C 나와. 제곱해서 제곱해서 여기 있는 이 a 빼시면 돼요. 됐나요? 얘가 코사인 법칙. 자, 근데 얘만을 외우면 안 돼. 여기 있는 식을 봐봐. 양쪽에 ebc를 곱하고 양쪽에 ebc를 곱하고 걔를 옆으로 넘겨. a제곱 왼쪽으로 넘기고 얘를 다시 오른쪽으로 넘겨. 그럼 어떤 식이 완성이 되냐면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ebc의 코사인 a 이런 식이 완성이 됩니다. ebc 곱하고 a제곱 왼쪽으로 얘 오른쪽으로 넘기면 이런 식이 나와. 오케이? 마찬가지로 ec 곱하고 b제곱 넘기고 나머지 넘기면 이런 공식이 나와. b제곱은 a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eac의 코사인 b 이렇게 나오고요.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eab의 코사인 c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됐나요? 얘가 코사인 법칙이에요. 자, 그러면 코사인 법칙은 언제 활용을 하는지를 한번 보고 얘들아, 코사인 법칙은 언제 활용을 하는지. 얘들아 집중 좀. 새로운 거 배우잖아. 집중해. 자, 코사인 법칙 언제 활용을 하냐. 봐봐 얘들아. 지금 여기 있는 a, b, c를 안다는 얘기는 세 변의 길이를 안다고 있는 거야.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뭘 구할 수 있어?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지. 그치?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삼각 b를 구할 수 있는 형태예요. 다시 첫 번째 변이 언제 활용하냐면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활용을 한다. 자, 두 번째로는 여기에 있는 거 보니까 오른쪽에 있는 걸 알면 왼쪽을 구할 수 있는 것 같아. 오른쪽에 있는 걸 어떻게 했냐면 B하고 C하고 이 A라는 걸 알아.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삼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B하고 C하고 여기를 안다는 얘기는 두 변과 끼인 각을 안다는 얘기야. 맞니? 두 변과 끼인 각을 알 때 활용을 합니다. 자, 보세요. 근데 자, 세 변의 길이를 알 때 뭘 알 수 있다? 삼각비를 알 수 있다. 여기에 있는 얘네를 알 때, 세 변을 알 때 얘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오케이? 세 변을 알 때 삼각비를 구할 수 있다.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 코사인과 자, 두 변과 끼인 각을 할 때 뭘 구할 수 있어? 나머지 변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있는 거야. 두 변과 끼인 각을 할 때 나머지 변을 구할 수 있다. 두 변과 끼인 각을 할 때 나머지 변을 구할 수 있다. 괜찮니? 얘 끝이에요. 저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건데 문제를 그냥 단순히 풀기 전에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들 정리를 조금 많이 해줄 거야. 알겠지? 개념 우선, 야 개념 우선. 여기까지 여기 있는 거 설명해 줄게요.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될 거 쭉 정리할게요. 1번부터 한번 쭉 그냥 써볼게 쭉. 자, 첫 번째 sin a 대 sin b 대 sin c는요 그냥 a b 대 a 대 b 대 c랑 똑같아요. sin 값하고 sin 값하고 sin 값 대 b가 각각의 길이랑 똑같거든. 이걸 일단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sin a를 sin 법칙에 의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외워야 돼. sin a는 er분의 a야. sin b는 er분의 b예요. sin c는 er분의 c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놈 대 이놈 대 이놈을 하면 er, er, er 다 지워지지? 그치? 그냥 a 대 b 대 c가 나온다는 거야. 괜히?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sin a인데 sin b대 sin c는 a 대 b 대 c랑 똑같다. 네. 괜찮지? 자, 두 번째 특수다.
수박이 두 개가 나왔어. 그럼 얘는 여러분들 그냥 삼각비로 푸는 거거든. 봐봐, 이건 얘까지 써. 첫 번째 예로 선생님이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45도고 여기가 60도고 이렇게 한 변의 길이를 예를 들어서 2라고 줬어. 나머지 변의 길이를 구하라는 문제야. 나머지 변의 길이. 그러면 나머지 변의 길이 어떻게 구하냐. 여기는 특수각 두 개가 보이니까 이 특수각 두 개를 망가뜨리지 않는 선에서 활용을 해야 되거든. 어떻게 가냐면 이렇게 선의 반을 만드는 거야. 삼각비를 활용한다는 얘기는 직각 삼각형을 활용한다는 얘기야. 그러면 길이 2가 1대 1대 루트 2가 되겠지. 여기 루트 2, 여기 루트 2. 됐니? 그럼 여기 길이 2는 2대 1대 루트 3이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루트 3분의 루트 2. 루트 3분의 루트 2. 여기는 루트 3분의 2. 이런 식으로 특수가 두 개가 나오면 길이 2를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아니, 삼각비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려워하는 건 어떤 형태냐면 봐봐. 자, 노트 꺼내서 이거 한번 풀어보실래요? 노트 꺼내서. 120도도 특수각이야. 오케이? 45도 특수각이야. 그러면 이 특수각 두 개에 대해서 선생님이 여기 변의 길이를 뭐 4라고 줬대. 나머지 변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지. 나머지 변의 길이를 어떻게 구할지. 개념표 말고 일단 문제 푸는 데다 한번 풀어보세요. 그 다음에 개념표 보시죠. 이건 어떻게 구할까? 특수각 두 개, 삼각비를 활용을 해야 돼. 일단 핵심은 특수각을 망가뜨리지 않는 선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 그러면 여기는 이 각도 망가뜨리지 않아야 되고 망가뜨리지 않아야 돼. 이렇게 수선을 내는 순간 망해요. 오케이? 어떻게 가냐면 연장선을 긋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손에 발 내려보면 여기가 특수각 60도가 나온다는 얘기지.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러면 여기 2대 1대 루트 3이라고 알고 있어. 근데 여기가 4네? 여기 직각이네? 그럼 여기가 1대 1대 루트 2야. 여기는 이 각도를 활용하면 여기가 2루트가 나오는 거예요. 1대 1대 루트. 여기가 2루트가 나오는 거예요. 됐니? 그리고 여기가 60도니까 여기 길이가 2대 1대 루트 3이겠지? 그치? 여기는 루트 3분의 2루트 이렇게 나오고 여기는 루트 3분의 4루트 이렇게 나오고 이런 식으로 각도를 망가뜨리지 않는 선에서 삼각비를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근데 얘들아, 너네가 이거 푼 친구들 분명히 있는데 이렇게 나오면 풀거든? 근데 이렇게 나오면 못 푼다. 이게 참 아이러니. 이렇게 나오면 잘 풀거든? 근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이렇게 갑자기 나오지? 못 푼다. 진짜로. 그럼 똑같이 푸는 방법은 이 각도를 망가뜨리지 않는 선에서 연장선을 이렇게 그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되나 봐. 이렇게 보면 너무 비슷하게끔 이렇게 잘 넘겨. 근데 여기 똑같이 이렇게 넘기면 60도 나와서 똑같은 형태예요. 근데 이렇게 나오면 잘 못 푼다는 것까지 좀 체크해주세요. 얘를 돌려버리면 잘 못 풀어요. 알겠니? 완벽히 똑같은 그림이야. 돌리면 못 풀어. 진짜로. 알겠지?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돌려져 있는 문제가 여러분들 고쟁이 지금 다 알잖아요. 고쟁이 3스텝이 있어요. 이 문제가 똑같이. 근데 그냥 특수가 두 개 나오면 삼각비로 푸는 게 제일 쉬워. 알겠지? 특수각 두 개가 나오면 삼각비로 문제를 푼다. 특수각을 망가뜨리지 않는 선에서 보조선을 그어준다는 거지. 됐죠? 세 번째. 자, 정말 정말 중요한 거 할 거야. 세 번째. 봐봐. 삼각형에서 세 변의 길이가 나왔어.
이 시스템이 메커니즘을 다 외우셔야 돼요. 보자. 세변의 길이를 알 때 코사인 법칙을 잠깐 가볼게. 세변의 길이를 알면 뭘 구할 수 있었지?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었지. 세변의 길이를 알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아 코사인 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가야 돼. 코사인 구함, 코사인 가능, 코사인 구함이 가능. 자 그럼 내가 우리가 삼각비 하나를 알면 나머지 삼각비를 구할 수 있었죠. 삼각함수를 알아도 나머지 삼각함수 구할 수 있었지. 그치? 코사인 값 하나를 아는 순간 여러분들은 아 사인 A하고 탄젠트 A 즉 나머지 삼각비도 알 수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 다음 내가 삼각비를 사인하고 탄젠트를 알게 되는 순간 나는 뭘 알 수 있냐면 넓이까지 알 수 있어요. 이 삼각형의 넓이. 왜냐면 삼각형의 넓이를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2분의 1의 BC 사인 A 이렇게 구해버리면 되거든. 다시 세변의 얘기가 나왔어. 그걸 가지고 코사인을 구하는 거야. 그리고 그 코사인을 가지고 사인을 구할 수 있겠지? 그 사인을 구할 순간 뭘 구할 수 있다?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해돼? 오케이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야. 끝이 아니야. 자 넓이를 알면 또 뭘 구할 수 있냐면요. 넓이를 알면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어요. 넓이를 알면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습니다.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머릿속에서 넓이 넓이 떠올라야 돼. 넓이. 오케이?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형태는 2분의 1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내접원의 반지름이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는 얘기지. 그럼 봐봐. 여기서 A, B, C 알아. 그리고 넓이 구했지. 그러면 내접원의 반지름까지 구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되니? 더 나아가서 내접원의 반지름은 당연히 구할 수 있죠. 외접원의 반지름은 sin a는 2r분의 a 이런 형태로 외접원의 반지름까지 구할 수 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 세변의 길이를 알면 그냥 다 구할 수 있어야 할 만한 거. 이게 먼저 보여야 돼. 다시 얘들아 메커니즘 이해해. 세변의 길이를 알면 뭐가 먼저 보여야 돼?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코사인 값. 코사인 값을 알면 sin하고 탄젠트를 구할 수 있다. 그 중에 sin을 이용하면 넓이를 구할 수 있고 난 넓이를 아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 외접원의 반지름을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거. 이해돼요? 오케이? 이게 진짜 중요해. 진짜. 근데 선생님 말하면 너네가 다 이렇게 맞아 끄덕끄덕 막 이렇게 서비스 막 오져요. 근데 그게 아니라 너네가 직접 다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선생님 말은. 이해되니? 오케이? 자 일단 여기까지 필기 좀 해주세요. 자 얘들아 아직 풀지 마시고 아 뭐 일단 집중 좀 해주세요. 유나야. 네? 세변의 길이를 알면 뭘 구할 수 있었죠? 아홉? 세변의 길이를 알면 뭘 구할 수 있죠? 코사인. 일단 세변의 길이를 알면 이 코사인이라는 놈을 2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러한 공식을 가지고 이렇게 세변의 길이를 아니까 대입해서 코사인을 구할 수 있었어. 인재야 코사인을 알면 뭘 구할 수 있었지? 사인이요. 사인이랑 탄젠트 다 구할 수 있어. 네. 오케이? 코사인을 알면 사인하고 탄젠트를 구할 수 있다. 맞아요? 오케이? 삼각비로 가든 삼각함수로 가든. 오케이? 그 다음 현우야. 사인하고 코사인 알면 뭐 구할 수 있었지? 넓이. 여기서 사인이라는 값을 알기 때문에 나는 2분의 1 BC 사인 A 이런 형태로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오케이? 난 넓이를 구했기 때문에 이 넓이를 가지고 내접원의 반지름까지 구할 수 있다. 괜히 외접원의 반지름은 당연히 구할 수 있는 거다. sin a분의 a는 2r. 근데 문제에서 외접원이 나오면 그냥 사인 법칙을 의심해야 된다, 첫 번째. 오케이? 자, 이 개념을 가지고 지금 저 1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문제 보고 계세요. 선생님, 뭐 그림 그리고 바로 풀 텐데 문제 보고 계세요.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내가 여기 있는 이놈의 넓이를 구하기 저 색칠된 부분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선 이 큰 원에서 그치? 이 삼각형을 빼주고 이 작은 원을 다시 더해줘야겠지?
그치? 그럼 이 큰 원을 뭐라 부르냐면 외자번이라고 부르고요. 외자번의 반지름을 어떻게 구한다 했지? 외자번의 반지름? 사인법칙으로 구한다. 오케이. 외자번의 반지름은 사인법칙으로 구한다. 그래서 cos a분의 a는 2r다. 이걸 따라갈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고 봤더니 삼각형에 뭐가 나와있어? 세변의 길이가 나와있지? 세변의 길이가 나와있는 거야. 세변의 길이. 그러면 나는 코사인을 구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사인까지 구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러면 넓이까지 구할 수 있는 이런 형태가 보여야 돼. 문제 풀기 전에 보여야 돼, 얘들아. 알겠니? 자, 그 다음. 내자번이지, 내자번? 내자번의 반지름 어떻게 구한다? 넓이로 구한다. 2분의 1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내자번의 반지름이 넓이가 된다는 거죠. 일단 여기 틀 다 이해했니? 괜찮지? 이해했지? 이제 푸는 거야. 개념이 우선이야, 개념이. 자, 가볼게요. 자, 일단 그러면 뭐 세변의 길을 아니까 코사인이라는 걸 먼저 한번 구해볼게. 코사인 A를 구하면 코사인 A는 2BC 2 곱하기 7 곱하기 8분의 B의 제곱 49 더하기 64 마이너스 169 이렇게 나와요. 계산을 하면 2 곱하기 7 곱하기 8분의 113 빼니까 마이너스 56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나와요. 오케이. 이제 여기서 멘붕. 코사인 A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는 걸 못 구한다. 삼각병전식을 안 해서 그러면 이제 포기하는 거예요. 언제 2분의 1이라는 값을 갖지, 코사인이? 3분의 파이. 맞아? 근데 얘는 3분의 파이면 양수여야 되잖아? 얘는 3분의 2파이라는 얘기야. 얘는 3분의 2파이라는 얘기야. 따라왔니? 그럼 A가 3분의 2파이라는 걸 구했기 때문에 나는 사인 A도 구할 수 있지. 맞아? 사인 A는 사인 3분의 2파이가 되고요. 얘는 2분의 3이 된다. 사인 A까지 구하고. 괜찮지? 잠 갈게. 자, 외자번의 반지름을 구하려고 합니다. 외자번의 반지름을 구해보시면 외자번의 반지름은 얘는 사인 A 2분의 루트 3분의 마주보는 이 13. 맞아? 13. 얘가 외자번의 반지름 2r이 된다는 거야. 됐니? 그래서 외자번의 반지름 r을 구하시면 얘는 루트 3분의 13. 됐죠? 자, 그 다음 세변의 길이를 아니까 넓이를 구할 수 있어. 넓이. 넓이를 구해보시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뭐 여기 7 곱하기 8 곱하기 sin a라면 되겠지? 7 곱하기 8 곱하기 sin a. sin a가 2분의 루트 3이니까 정리하면 지워지고 14 루트 3 이렇게 나와. 됐니? 그 다음 마지막 내자번의 반지름을 구할 수 있다. 2분의 1에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하니까 28 곱하기 내자번의 반지름이 이 삼각형의 넓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됐니? 그래서 얘는 루트 3 이렇게 구한 거야. 됐니? 그럼 답은? 제곱 파이 3분의 169 파이 원의 넓이 에서 삼각형의 넓이 빼주시고 그리고 반지름 루트 3이니까 넓이 더해주시면 답은 3분의 178 파이 마이너스 14 루트 3 이렇게 구한다. 어때? 나를 깔끔하지? 이 한 문제에 엄청난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고쟁이 알잖아. 고쟁이 어렵잖아. 고쟁이 스텝3 문제예요. 어때? 개념이 깔끔하면 쉽게 풀리는 거야. 깔끔하게. 근데 마구잡이를 풀면 아, 와 내저번에 반지름도 어떻게 구해? 이러고 있는 거야. 아, 외저번에 반지름 어떻게 구해? 이러고 있는 거야. 그런 문제가 아니야, 사실. 알겠지? 여기 있는 거 하나 필기해주세요. 그냥 여기 아래다가 적어놓고 필기노트에다가는 좀 알아서 적어. 여기 있는 거는 이 틀만 좀 적어놓으면 좋을 거야. 사진을 찍어야지. 그렇죠? 사진 찍으세요. 그래서 이 문제도 꼭 정리해보세요, 얘들아. 알겠지? 자, 그 다음. 아까 우리가 3번까지 했다. 3번까지? 자, 이건 연습이야, 얘들아. 여기 3.
여기 4. 그리고 얘가 뭐 60도 이렇게 줄게. 자, 이런 형태 보면은 나는 그냥 x를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돼. 두 명과 끼인 각을 아니까. 나머지 변을 구할 수 있다는 게 사실 따라오는 게 맞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공식을 써보면 x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나름 이게 규칙이 있어, 얘들아. 이렇게 따라오는 거야. 이거의 제곱은 쪼거제곱 쪼거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배 딱딱 코사인 60대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정리해보시면 뭐 x값이 나온다는 거지. 자세히 뭐 나오는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거. 자, 근데 실제로 여기가 3이 나오고 여기가 4가 나오고 여기가 60도가 나온다 한들 여기를 못 구할까? 일단 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 선생님이 정확히 알려준 건 두 명과 끼인 각을 알 때 구한다고 알려줬는데 사실은 그냥 조건 3개 알면 코사인 법칙 쓰는 거고 조건 2개 알면 사인 법칙 쓰는 거야. 처음에 여러분들이 개념하실 때는 그냥 그렇게 개념하세요. 알겠지? 그럼 이거 어떻게 구하냐? 내가 알고 있는 공식 똑같이 쓸 거야. 자, 코사인 60도라는 걸 한번 써보면 코사인 60도는 2 곱하기 3 곱하기 x 분의 3의 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이렇게 따라오겠지? 그 친구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나와서 x를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되니? 꼭 두 명과 끼인 각을 알아서 나머지 변이 아니더라도 이런 형태로 구할 수 있다. 알겠니? 조건 3개가 보이면 그냥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중요합니다. 자, 네 번째는 조건 3개가 보이면 코사인 법칙을 쓰시면 나머지도 구할 수 있다. 근데 얘가 좀 먼저 보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된 다음에 문제를 풀어야지 만해가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푼 거야. 그냥 막 푸는 게 아니야. 무슨 말인지 되지? 그래서 이거 풀입니다. 얘도 x를 구할 수 있고 얘도 x를 구할 수 있다. x를 구하려고 구할 싶으시면 구하시고요. 알겠죠? 구할 수 있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따지지 말라고 해준 거예요. 두 번만 띈 거 아닌데 쌤 구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RPM이 문제가 좀 쉽다. RPM으로 연습을 하고 점수를 봐야겠네. 이렇게만 써놓고도 뭔지 모르면 안 된다. 구할 수 있다가 핵심이야. X는 구할 수 있다. 지울게요. 왼쪽 특성이죠? 왼쪽은 지웁니다. 이제 지울게요. 자, 이제 5번 필수 개념에 대한 이야기. 5번 필수 개념. 자, 내접하는 사각형이 있습니다. 여기가 세타야. 그럼 여기는? 180 마이너 세타. 그리고 여기는 라디안은 그런 파이 마이너 세타. 둘이 더하면 180도.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증명은 간단하지. 중심에서부터 이 원주각, 이렇게 한번 해보면, 여기 이 원주각이 세타니까 중심각은 비슷하다 되겠죠? 그쵸? 그러면 여기가 뭐가 돼야 돼?
전체가 360도니까 얘가 2파이 마이너스 24가 돼야겠지? 맞니? 그러면 여기 원주각이 2파이 마이너스 24니까 얘는 파이 마이너스 24가 오겠지? 그치? 즉, 내장파는 사각형에 대해서 여기 한각 아니면 여기 한각 알고 있는 거야. 그치? 이거 일단 태초에 첫 번째고, 내장파는 사각형. 자, 그러면 저편각. 저편각이 뭐냐면 접선과 편이 이루는 각. 접선과 편이 이루는 이 각. 접선과 편이 이루는 이 각. 이 각은 이 현이 이루는 이놈에 대한 호 있죠, 호. 이 호를 가지고 있는 원주각과 똑같아요. 여기는 이 각과 똑같습니다. 필수 개념이에요. 너네가 뭐 중사나 뭐 안 나온다. 중사가 뭐 상담받을 때 중사가 뭐 할 필요 없고 중사는 뭐 고등하고 관련이 안 돼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상담할 때. 근데 실제로 수능까지 나오는 건 중사마예요. 아, 왜 그렇게 상담하는지 모르겠지만 얘가 수능까지 나오는 게 중사마야. 오히려 중1하 중2하 중3상 이런 건 기본적으로 다 수상하면서 깔리는데 중사마가 약하면은 구멍이 되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중사마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거 두 개 알고 계셔야 돼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이에요.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이 현을 가지고 있는 호 있지, 호. 호에 대한 원주각과 똑같아요. 호에 대한 원주각. 그리고 직각사각형 만들어서 증명해야 되는데 그럼 너무 못생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넘어가. 알겠죠? 여기까지 필수 개념입니다. 접선과 현이 이루는 각은 이 현을 가지고 있는 이 호에 대한 원주각과 똑같다. 이 호에 대한 원주각과 똑같다. 이 두 개는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거. 선생님이 뭐 전체적인 정리할 때 여러분들 삼각 비도 막 전체적인 정리하면서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되는 것들 먼저 했단 말이야. 그게 따라와야지 사실 문제를 잘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잘 푸는 거야 그게. 알겠지? 그럼 이제 개념전이 끝이에요 여러분들. 이제 개념 그 복습 공식 암기 화면 천사 한번 가볼게요. 어떻게 푸는지 한번 봐봐. 선생님 두 개 사진 찍고 필기해 주시고. 그리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 그냥 쓸게요. 그냥 여기 알파고 여기 베타면 여기 알파 더하기 베타에서 가능하죠? 이거 은근히 또 안 되는 게 있더라. 외곽은 내각 둘이 합하고 똑같은 거. 그래. 안 써도 돼요. 혹시나 해서 이제 문제 풀 텐데 아마 문제 풀면은 좀 쉬움을 느낄 수 있어. 네? 쉬움을 느낄 수 있어. 쉬워요? 자, RPM으로 나갑니다. RPM 주르륵 한번 가볼게요. 자, 유형 1번 복습 문제부터 한번 갈게. 786번입니다. 786번. 얘들아, 각 A하고 마주보는 애가 수문자 A인 거 알죠? 그쵸? 각 B하고 마주보는 애가 수문자 B인 거 알죠? 여기가 8. 여기가 45도. 어이구, 얘가 75도일 때 여기를 물어봤거든. 얘들아, 이런 거 그냥 뭐 사인 법칙 연습 이딴 문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알겠지? 이거는 페이크 치고 있는 거야. 45도랑 75도 더하면 몇 도? 더하면 몇 도 그림? 120도인가? 그럼 여기 몇 도야? 60도지? 뭐가 보여? 특수가 두 개 보이죠? 그냥 이렇게 푸는 거예요. 알겠죠? 사인 법칙 쓸 생각하지 마세요. 특수가 두 개 보이면 그냥 삼각비로 가는 거야. 알겠지? 사인 법칙 활용해야 될 문제는 따로 보여줄게. 이런 걸로 활용하는 건 아니고 좀 문제 잘못 낸 것 같아. 787번도 보면은 한 변 알고 두각이 보이는데 두각이 특수가 두 개지. 그치? 그러면 삼각형으로 풀어 제발. 사인 법칙 갈 생각하지 마시고. 알겠죠? 전혀 도움 안 되는 문제. 자, 넘어가서 790번. 자, 790번은 일단 특수가 두 개 보이지? 그럼 구할 수 있다.
외접원의 반지름 거기다가 빨간 펜 치든지 형광 펜 치든지 좀 쳐봐. 외접원의 반지름. 외접원의 반지름이란 말 나오면 여러분들은 사인 법칙 떠오르셔야 돼요. 외접원의 반지름과 관련되어 있는 건 무조건 사인 법칙이 떠올라야 돼. 한번 풀어볼게. 내가 모르겠지. 이렇게 줬다. 외접원의 반지름 R을 구하여라 이런 거. 자 그러면 뭐 나머지 변의 길이, 일단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는 여기 특수가 두 개니까 이렇게 내려서 풀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 외접원의 반지름은 한 각과 마주보는 변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내가 알고 있는 건 얘랑 얘 알지? 그치? 그럼 그대로 갖다 써. 내가 알고 있는 사인 법칙은 사인 60도분의 루트6 사인 A분의 A가 이 R이 된다. 이거 풀어주시면 외접원의 반지름이 나오는 거야.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건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외우는 건 당연하고 외접원의 반지름 나오면 그 보시기 사인 법칙이요. 됐지?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794번 갑니다. 794번. 자, 가계비가 1대1의 3이라고 나왔거든, 가계비가. 그 말은 여기가 세타면 여기가 2세타고 여기가 3세타라는 얘기야. 됐니? 자, 근데 나는 이거 3개 더한 거 180도라고 알고 있죠? 맞지? 즉, 6세타가 파이가 된다고 알고 있는 거야. 세타는 6분의 파이다. 그래놓고 봤더니 얘가 6분의 파이고 얘가 3분의 파이고 얘가 2분의 파이네. 맞아? 90도, 60도, 30도 풀수가 삼각비로 푸는 거야. 따라오지?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 세 문제 마무리했고요. 너무 쉽지? 사실 약간 여기 좀 되게 쉬운 거 같아. 자 그리고 하나만 더 갈게요. 그러면 이제 5번인가? 6번인가? 어, 난 개념 노트 몇 번이에요? 미안해라. 개념 노트 몇 번이야? 하나만 더 정리하려고. 5번. 6번. 6번은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길이랑 똑같아요. 또는 원주각의 길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원이 이렇게 있고 여기 A, 여기 B, 여기 C, 여기 D 이렇게 있대. 그리고 문제에서 호의 B가 1대 2대 3이래. 자, 그러면 호의 B가 1대 2대 3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얘를 바로 아 가계비를 줬구나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호의 비를 줬다, 가계비를 줬다. 다시 호의 비를 줬다, 가계비를 줬다. 왜냐면 여기는 이 중심에서부터 여기 한번 연결해보면 봐봐, 호의 길이 어떻게 보였지? L은 R세타. 근데 R이 전부 똑같아. L은 R세타. 근데 반지름이 전부 똑같아. 오케이? 그러면 여기 가계비가 세타, 2세타, 3세타가 돼야지 여기가 R세타, 이게 R세타, 3R세타 1대 2대 3의 비율이 나오는 거야. 그니 호의 길이 비를 준건 여러분들은 무조건 가계비로 해석을 할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런 데 헷갈리면 안 돼. 호의 길이 비를 줬다, 얘는 가계비를 줬다. 됐지? 아, 나 이번에다 패딩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호의 길이는 가계비를 줬다. 자기가 수학 못하더라도 갑자기 삼각형의 신이래. 와 선생님 저 삼각형 너무 잘해요. 삼각형의 신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많이 풀수록 그냥 잘 보이고 잘 해줘요. 제 자신감이 좀 생기는 파트가 맞긴 해. 자 갑니다. 문제가 뭐냐면 ABC가 무슨 삼각형이냐 이 말은
직각이든 이등변이든 어떠한 식을 끄집어내달라는 얘기잖아. 어떻게 끄집어내냐면 항상 뻔합니다. 자, sin a가요. e알분의 a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sin 법칙이야. sin b가요. e알분의 b다. 이걸 외우셔야 돼요. sin c는 e알분의 c다. 이걸 외우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놓고 식을 정리를 하면은 e알분의 a의 b-c가 e알분의 b제곱이 되고 e알분의 c제곱이 되는데 양쪽을 e알로 다 남아버릴 수 있다는 얘기야. 됐니? 그래놓고 식을 정리하면 ab-ac가 b제곱-c제곱 이렇게 되고요. b제곱-ab 더하기 ac-c제곱이 이렇게 되겠지? 맞아. 그럼 여기 뭐 인수분해 얘랑 얘랑 묶어버리면 b 더하기 c, b-c 마이너스 a로 묶어버리면 b-c, b-c로 묶어버리니까 b 더하기 c-a입니다. 그 말은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다. 얘가 0이란 얘기는 b하고 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얘가 0이란 얘기는 삼각형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얘기야. 오케이? 두 변의 길이가 나머지 변보다 커야지만 삼각형이 만들어지죠. 이건 0이 될 수 없다. 결정조건. 삼각형이 결정조건. 되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다. 이건 그냥 유형이에요. 바꿔서 고쳐주신다. 끝! 자, 넘어오셔서 줍니다. 자, 801번, 805번 한번 풀어보시네요. 801번, 805번 먼저 풀어볼게요, 여러분들. 801번, 805번 일단 외접은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 떠올라야 되고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알이다. 자, 일단 801번 문제를 보면 여러분들은 아, 두 변과 끊인각을 줬지?
그럼 나머지 변의 길이를 알 수 있다 먼저 보이셔야 돼요. 다시 금형과 B인 각을 잡기 때문에 여기를 알 수 있다. 여기를 X라고 잡아버리면 X의 제곱은 3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3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60도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치? 정리를 하시면 45 마이너스 코사인 60도가 2분의 1이에요. 18 이렇게 나와서 27 이렇게 지금 여기가 3x 3이라는 얘기죠. x제곱이 27이니까 3x 3이다. 됐나요? 그 다음 외자원의 넓이를 구하래. 그럼 외자원의 넓이 어떻게 구하면 되죠? 있나요? 탈락. 외자원은 외자원 나오면 무조건 사인 법칙 떠올려야 된다. 사인 법칙으로 그냥 계산만 하면 되지. 사인 법칙을 떠올리면 사인 법칙이 뭐냐면 사인 a분의 a는 사인 b분의 b는 사인 c분의 c는 2 아니 된다. 이걸 활용하는 거예요. 됐니? 그럼 여기서 한 값과 마주보는 변을 알고 있으니까 사인 60도분의 3 루트 3이 외자원의 지름이 된다. 여기서 반지름 구해서 넓이 구하면 답이 나옵니다. 됐니? 자, 그 다음 805번. 자, 여기 보니까 봐봐. 봐봐 얘들아. 문자는 3개, 식은 몇 개? 2개. 그럼 나는 이 ABC를 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문자가 3개면 식이 3개가 된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ABC를 구할 수 없지만 한 문자로 통일은 가능한 거야. 다시 ABC는 구할 수 없지만 한 문자로 통일은 가능한 거야. 그럼 내가 여기에 있는 B하고 C를 A라고 통일해버리면 이 각각 삼각형에 B를 준 거지. B. 오케이? B를 주면 삼각비는 구할 수 있는 거야. 삼각비야 말 그대로. 길이가 이 말이에요. 우리가 여기가 500, 여기 300, 여기 400. 그럼 여기 길이가 3대 4대 5잖아. 그럼 삼각비는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잖아. B를 주면 구할 수 있는 거야. B를 주면.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실 때는 문자 3개, 식 2개. 아, ABC 5개의 한 문자로 통일해서 B를 가지고 푸는 거구나 라고 읽어야 되는 문제인 거야. 무슨 말인지 되니? 그 3문자로 통일을 하세요. 그러면 뭐 여기다가 2배를 할게. 그리고 2를 더할게요. 그러면 10A-5C는 0이 되니까 5C는 10A, 즉 C는 2A 이렇게 되잖아. 바꿔줘. 그러면 C가 2A니까 이렇게 되지? 그럼 6A는 4B가 되니까 B는 뭐 2분의 3A 이렇게 되는 거야. 따라와. 그러면 얘는 분수 꼴 보기 싫잖아. 어차피 길이 B야. 양쪽에 두 배에 두 배. 여기 2대 4대 3이 된다는 거죠. 따라와요. 근데 내가 구하려는 건 코사인 A를 구해주세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거야. 여기 B를 알고 있는 거니까 이렇게 가셔야 돼요. 정확히 가면. 그래서 코사인 A를 구하면 2 곱하기 3K 곱하기 4K 분의 4K제곱 더하기 3K제곱 마이너스 4K제곱을 하시면 어차피 K제곱은 다 날라간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굳이 K는 쓴다 안 쓴다? 쓸 필요가 없다. 길이 B만 해가지고 끝나. 이해돼요? 됐지? 여기서는 여기서부터 있는 거 연습하시는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다음 대표 문제 두 개 갈게요. 선생님 문제 쓸 동안 좀 보고 있어. 풀어보려고 하고 공식 외우려고 하고. 바로 갑니다. 자, 얘들아, 각이 제일 큰 건 어떻게 알아? 어디가 각이 제일 커? 빗변 가지고 있는 거. 빗변이 뭔데? 빗변이 뭔데? 응, 가장 긴 변하고 마주보는 각이 제일 커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동각삼각형을 그리면 여기 누가 봐도 제일 크지? 이 각이라는 건 항상 마주보는 변하고의 좀 관련이 있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최대 각을 구하라는 얘기는 여기서 가장 긴 놈 얘지. 이게 루트 8이니까 여기를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여기 따라오니? 오케이. 그래서 내가 여기를 A라고 잡아버리면 저기를 구하기 위해선 삼각비를 먼저 구해. 그럼 100% 특수가 나와. 아니면 모수가니까. 되니? 코사인 A는 2 곱하기 1 곱하기 2루트 2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루트 2의 제곱 더하기 루트 13의 제곱 정리하니까 4루트 2분의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됐니? 그럼 이것도 바로 보여야 돼. 코사인이 2분의 루트 2가 4분의 파이. 근데 음수는 4분의 3파이. 오케이? 자, 근데 착각하지 마세요. 선생님, 4분의 5파이도 되는데요? 얘도 음수인데요? 얘는 삼각형이 말이 안 되지. 파이가 넘어가는데 어떻게 삼각형 나? 파이가 180도인데. 그니까 얘밖에 안 된다. 그니? 수치대각은 4분의 3파이다.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야 된다. 됐어요? 오케이? 자, 옆으로 넘어오셔서 이때 각 C의 크기를 구하라. 이게 문제거든. 자,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를 사인 법칙으로 바꾸면, 얘들아 이거 바꿔주는 이유는 공식 외우라고 해주는 거야. ER분의 B, ER분의 C. 즉, 얘가 의미하는 건 A 대 B 대 C를 의미한다. 길이 B를 준 거야. 길이 B. 길이 B. 오케이? 그럼 여기 뭐 3K, 여기 뭐 5K, 여기 7K. 각 C의 크기니까 여기 마주보는 여기가 C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코사인 C를 구하셔서 저렇게 푸시는 거예요. 됐니? 오케이. 그래서 길이 B를 주면은 얘가 푸시가 된다. 근데 실전 풀이는 이 K는 다 지워치우고 그냥 하는 거 편하다. 됐죠? 자, 넘어오셔서 816번. 저건 어떻게 해야 될까? 816번. 아까 사인 나왔을 때는 2R분의 A 이렇게 좀 쉽게 바꾸잖아. 그치? 코사인이 나왔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변의 길이 형태로 바꾸는 거야. 그냥. 즉, 여기 있는 코사인 C를 공식 떠올려. 이 AB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여기 있는 코사인 A를 EBC분의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 다음 정리하셔야 돼요. 양쪽에 이 ABC를 곱하면, 양쪽에 이 ABC를 곱하면, 여기는 AC, 여기는 A제곱 더하기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는 AC에 B제곱 더하기 C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나와. 그럼 양쪽을 AC로 나눠. 변의 길이니까 양수겠지? 그리고 정리하면은, C제곱은, B제곱 이름 날라가네? 그리고 C제곱은 A제곱이요. 즉 A하고 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끝이에요. 여태까지 한 것 중에 제일 할만하지 않아요? 그치? 근데 일단 외워야 된다라는 거. 자, 819번 갑니다. 819번. 가 60도다. A, B의 길이를 구하라. 자, 그래프 5개. 그래프 5개 쳐놓으세요. 자, 그리고 필기노트 가셔서 7번이 될 것 같아요. 7번. 필기노트 가셔서 이렇게 옵니다. 이렇게. 똑같이 그립니다. 7번에다가 필기노트. 여기에다가 특수가, 여기도 특수가, 더 나아가서 여기도 특수가, 여기도 특수가 주고 특수가 주고 특수가 줬어. 30도, 45도, 60도, 120도 이렇게 여러 가지. 오케이? 그러면 이런 형태는 어떻게 푸냐면, 이거는 좀 유형이에요.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세요. 넓이를 접근하는 거예요. 넓이, 넓이로 접근하는 거다. 알겠지? 그 대표적인 문제가 얘야. 그 대표적인 문제가 얘야. 어떻게 푸는지 봐봐 얘들아. 일단 여기가 60도래. 그리고 각을 이등분한다고 했으니까 여기도 30도고 여기도 30도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나는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 전체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루트 3 곱하기 3루트 3 곱하기 사인 60도 이렇게 되겠지?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되니? 근데 얘를 이 왼쪽 넓이 오른쪽 넓이 쪼개서 구할 수 있어요. 이 대답, 왜냐면 특수각이기 때문에. 특수각이 아니면 안 돼. 알겠니? 2분의 1에 4루트 3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30도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3 루트 3 곱하기 x 곱하기 사인 30도. 이렇게 넓이에 대한 식을 세워버리면 x의 값이 그냥 쉽게 나온다는 거야. 이거는 그냥 유형이에요.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유형. 알겠지? 그래서 이건 기본을 좀 깔고 가세요. 알겠죠? 7번에 대한 유형. 얘는 넓이로 접근한다. 이에 대한 대표 문제가 812번에 있는 것 같아요. 됐나요? 자, 822번. 얘들아, 사진 찍어줘. 자, 822번. 눈으로 푼다, 눈으로. 자, 네저번의 반지름 나왔지? 떠올려, 네저번의 반지름 어떻게 구한다? 넓이로 구한다. 넓이로 구한다. 사막형의 세면의 길이하고 심지어 각도까지 준 굉장히 착한 문제야. 각도 안 줘도 돼. 알핌이 너무 너를 깔봤다. 그치? 세면의 길이라면 코사인을 구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사인 구하고 넓이를 구해야 돼. 맞아? 너무 착하잖아. 그치? 넓이가, 넓이를 활용해서 네저번의 반지름을 구하시면 끝이 나는 거야. 됐죠? 지금 넘어갈게요. 826번 갑니다. 826번. 자, 보자 얘들아. 사각형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문제야. 그냥 째려봐. 한 30초 째려보면 보여. 아닌가? 난 보이는데? 자, 보면 이 사각형의 전체 넓이를 못 구할 거 아니야. 그럼 쪼개야겠지, 이 넓이, 이 넓이. 이 넓이 구하고 싶어. 두 변과 끼인가 안에 2분의 a, b 사이즈 다 끝났지? 아래 삼각형 넓이 구하고 싶어. 3분의 길이 안에 끝났죠? 세변의 길이라면 넓이를 구할 수 있다. 근데 얘는 이 세변의 길이의 특징을 보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은 이렇게 수직의 등분선이 좀 빠르긴 하겠다. 그치? 여기 1, 여기 피타, 여기 14.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는 훨씬 더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쵸? 그리고 저기 유형 11번 잠깐만 보면 헤론의 공식 있는데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 헤론의 공식 쓰지 말고 사인값 구해서 넓이 구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해. 알겠지? 헤론의 공식은 나중에나 얻어가서 쓰시고 웬만하면 쓰지 않는 걸로. 자, 829번. 829번. 표현사를 넓이 구하는 공식 일단 떠올라야 돼. a, b, 사인, 세타 이렇게. 자, 끝났어. 내가 이 문제 풀려면 여기 세타라고 했을 때 사인 세타 알아야 되지. 그치? 근데 사인 세타 바로 구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세븐의 길이를 아니까 코사인을 구하셔서 그 코사인을 가지고 사인을 구하셔서 그 다음에 넓이를 구하시면 돼요. 오케이?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이 아까 별 다섯 개짝 쳐준 메커니즘. 오케이? 그거를 먼저 한 다음에 완벽하게 머릿속에 넣은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야. 막 우당탕탕 푸는 거 절대 아니야. 어려운 문제 못 푼다. 알겠지? 자, 뭐 이렇게 쭉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뭐 건드려 주고 싶지가 않다. 자,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래서 유형 16번까지가 과제인데 너무 쉽지 않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 갈게요, 이거. 이거 이번 문제 풀게. 알겠지? 실제로 여러분들이 다음에 오더 프린트 선생님 이거 두 문제 낼 거예요. 이거 두 개. 두 개 낼게. 열심히 공부해와. 얘랑 맥지 테스트 정도? 이거 넓이 구하는 문제. 가 여기다, AC가 5다, BC가 4다. 이것도 뭐 고쟁이 3스테이드예요, 여러분들. 근데 선생님이 막 영양가 없어가 막 영양가 없는 것들 좀 제껴놓고 진짜 좀 도움 될 만한 것만 뽑아놓은 거야.
PD는 여기를 붙입니다. 이렇게 있고 PD가 루트 7 이렇게. 자, 이때 저놈의 넓이를 구하라 이런 문제거든. 넓이. 자, 볼게요. 얘들아, 일단 여기 있는 이 그림이 조금 익숙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넌 앞으로였구나. 좀 다시 할게요. 토마토의 별의 길이가 90도. 이렇게 생기는 거. 여기가 P. P2가 2분의 루트 7. PD가 루트 7. 자, 보자. 일단 이러한 형태를 보면은 여기도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고 여기도 직각이잖아. 맞아? 이 삼각형 형태 보면은 그냥 아 넓이 활용하는구나. 삼각형을 이렇게 이렇게 쪼개보면 이게 그 내자반에 대한 이야기야. 넓이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 2분의 1 밑변 곱하기 높이가 전체 삼각형의 넓이가 된다.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은 이러한 그림 자체에 대해서 PD와 PE와 PF라는 걸 보면은 얘는 아 넓이 가지고 풀란 얘기인 것 같아 라고 먼저 읽어주셔야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내가 이 전체 삼각형의 넓이, 즉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 왜? 세 변의 길이를 알지? 세 변의 길이를 알지? 그럼 넓이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신 다음에 얘를요 2분의 1에 6 곱하기 PF 맞아?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PD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AC 곱하기 2분의 루트 7을 해버리면 나는 여기서 5 곱하기 PE 얘를 해버리면 PD하고 PE는 알고 있으니까 PF가 나오겠지. 그치? 여기서 PF를 구할 수 있는 거야. 이놈을 구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놈을 구하시면 얘가 뭐가 나오냐면 PF가 6분의 루트 7이 나오는데 6분의 루트 7 따라오니? 그니까 저 그림을 보는 순간 일단 여러분들은 아 넓이로 푸나보다. 세 변의 길이 좁기 때문에 넓이를 구했고 넓이를 삼각형 세 개로 쪼개서 PF를 구했다는 거지. 그럼 이제 내가 구하려는 거는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이놈의 넓이를 봤더니 얘랑 이거 알잖아. 그치? 그럼 뭐만 알면 돼? 이제 이 각도만 알면 되겠지? 맞아? 근데 이 각도를 또 어떻게 구하냐. 보세요. 이 각도를 구하는 방법 이것만 풀면 끝이야. 자,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90도지? 여기 세타라고 할까? 그럼 여기가 뭐가 될까?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야. 여기가 90도고 여기가 90도니까 여기 세타라고 하면 여기가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야. 나는 이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세 변의 길이를 알죠? 삼각비 파이 마이너스 세타 구할 수 있겠지? 가볼게.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는 얘는 각변화 공식에 의해서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가 됩니다. 괜찮니? 근데 얘가 뭐냐면 2 곱하기 5 곱하기 큰 삼각형 5의 제곱 더하기 6의 제곱에서 4의 제곱을 뺀놈이라는 거지. 따라와요. 정리하시면 2 곱하기 5 곱하기 6분의 웬만하면 분모는 정리하지 마. 약분해야 되니까 25 36 16 빼니까 45 이렇게 되는 거지. 지워 4분의 3인가 됐니? 코사인 세타는 그럼 뭐란 얘기야? 코사인 세타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란 얘기야. 됐니? 근데 내가 구하려는 건 뭘 구해야 돼? 사인 세타를 구해야 돼. 그치? 그럼 코사인을 할 때 사인을 구한다 어떻게 가야 돼? 삼각함수의 정. 따라와요. 이놈의 여기가 4 2사분면이야. 2사분면 코사인이 음수란 얘기는 무조건 2사분면이야. 3사분면 안 돼. 삼각형이 아니야. 그러면 알겠니? 그러면 여기가 4고 여기가 3 여기는
루트 7이 된 거고. 됐니? 그래서 사인을 구하시면 사인은 4분의 루트 7이 된다. 따라와요, 여기까지. 그래서 넓이를 구하시면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6분의 루트 7 곱하기 저기 PE 2분의 루트 7 곱하기 사인 세타 4분의 루트 7. 이런 식으로 넓이를 찾을 수 있다. 됐니? 이런 거를 반복해서 풀게요. 다른 것들 어중간한 거, 뭐 RPM을 그냥 연습하시고 공식 외우시고. 알겠지? 여러분 필기하실 분들은 필기하세요. 마지막 필기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여러분들. 자, 사인 법칙 다시 가세요. 사인 법칙, 루트, 사인 법칙. 쓰려는데 지금 그냥 시간이 나와서 좀 쓸게요. 자, 사인 법칙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건 사실 저거 하나거든. 저거 하나. 근데 얘가 여러 가지 형태로 좀 변형만 될 뿐이야. 변형만. 사인 A는 ER분의 A 이렇게도 변형이 되는 거고, 여기서 사인 A하고 ER이 자리를 바뀔 수 있거든. 오케이? 사인 B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그냥 써놓으세요. ER분의 B 이렇게 되는 거고, 사인 C는 ER분의 C 이렇게. 근데 여기서 또 이 A만을 남기고 나머지를 넘겨버리면 A는 ER sin A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고, B는 ER sin B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C는 ER sin C 이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암기를 정말 좋아해. 좋아하면 여기까지 그냥 외우면 좀 더 쉽게 풀 수 있어요. 선생님은 암기 별로 안 좋아하고 잘 못하거든. 선생님은 그냥 사실 이거 하나만 외우고 그때그때 변형해서 풀어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만 좀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하고 얘네가 전부 다 똑같은 이야기가 된다. 됐지?